네, 여기는 맹문동이 깔려있는 산지입니다. 이 맹문동은 약효가 뛰어나서 옛날부터 신선이 먹는 약초로 불려온 중요한 약재이고요. 맹문동이라는 글자는 보리 맥자의 문문자, 겨울 동자를 써서 겨울에 보는 보리 같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잎이 아니고 뿌리가 보리뿌리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이게 열매의 흔적이고요. 이 맹문동은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잎이 마르면서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푸르니까 꽃이 좋아서 관상성이 좋고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요즘 공원의 나무 밑에 식재를 많이 합니다. 네,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맹문동은 수염뿌리 끝에 땅콩 같은 덩이뿌리가 달립니다. 그 덩이뿌리를 주 약재로 쓰고요. 식용도 합니다. 덩이뿌리를 토종닭강캐 백숙으로 해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허약해진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 맹문동 꽃도 식용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열매도 발효액을 담가 이용하면 각종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 네, 맹문동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 덩이뿌리를 주 약재로 쓰고요. 이 질긴 뿌리가 이 덩이뿌리 안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심이라 하는데 그 심을 제거해야 좋은 맹문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심 빼기가 쉽지는 않고요. 쉽게 빼려면 쌀뜨물 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부드러워지면 잡아 빼고요. 햇볕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 네, 그러면 심을 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옛 문헌에 이 맹문동 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심을 빼고 말린 맹문동은 값이 비쌉니다. 약효도 좋지만 일일이 심을 빼고 건조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됩니다. 심을 빼지 않고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심을 하지 않은 맹문동을 망맥이라 하는데요. 좀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뿌리를 캔 맹문동은 버리지 말고요. 이 덩이 뿌리를 수확하고 나서 다시 심어주면 다시 덩이 뿌리가 달립니다. 이 맹문동 약재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맹문동, 실 맹문동, 게 맹문동을 같은 약재로 쓰고요. 소염 맹문동이나 맹문 아지비는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이 맹문동을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한 약재이고요. 이 맹문동은 폐를 윤활하게 보호해주는 윤폐작용이 있습니다. 몸에 진액이 부족할 때 쓰는 약재로 폐를 편하게 해줍니다. 분비물이 적은 마른 기침, 심한 기침으로 각혈을 할 때, 백일회, 천식,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등의 좋은 효능이 있어서 호흡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이 맹문동은 입안이 건조하고 마르는 증상에 침이 나오게 하며 젖을 잘 나오게 하고요. 위장 건강에도 좋아서 장을 윤활하게 해서 변비를 치료하는 통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양강장의 효능이 뛰어나서 신체 허약증, 체력 감퇴로 기력이 떨어질 때 원기가 회복되며 힘이 솟게 합니다. 네, 이 맹문동은 옛날부터 죽은 맥도 살린다고 할 정도로 기가 허하고 맥이 약한 증상에 좋은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심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양리 실험에서 이 맹문동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촉진시키고요.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한 증상에 현저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맹문동을 먹으면 강심작용으로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맥이 좋아지고요. 부정맥이 억제되며 전신의 피가 잘 통하게 됩니다. 네, 또한 당뇨병에 효과가 좋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면역 증강작용이 있습니다. 항암작용이 있고 각종 염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맹문동 약재 이용은 거심하고 잘 말린 약재를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또한 이 생맹문동 500g에 소주 2리틀로 당금주를 만들어 3개월 숙성 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혈당을 내리게 하고요. 자양강장에 좋습니다. 네, 이 약재에는 촉촉하고 찬 성질이기 때문에 비가 허하고 차서 발생하는 설사나 풍한사로 인한 기침이 있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